여기 네이버 카페에 루심 관련된 것은 여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운로드 사이트라든지 또 여기 솔라 다운로드 사이트가 뭐 같은 그 URL에 가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루신 아파치.org 이 코어 밑에 루신 엔진을 다운받을 수 있고 솔라 밑에 이제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는데요. 루신하고 솔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루신은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어떤 내용이었죠? 기본적으로 코어 검색 엔진이에요. 문서 집합이 있으면 문서 파일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문서 파일들에 대해서 우선 색인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싱을 하고 그 다음에 서처를 쿼리 파싱을 해서 서치하는 즉 색인 검색 그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그 모듈이죠. 검색 엔진에 그게 이제 루신이고요. 자바라고 연결돼 있고 솔라는 주로 인터페이스 부분이에요. 네. 되게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네요. 자, 루시는 코어 엔진이라 자바로 구현되어 있는 색인 검색 모듈이고요. 뭐 스펠 체킹도 되고 뭐 히트된 단어에 대한 하이라이팅 기능도 가능하긴 해요. 그런 부수적인 기능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탠더드 애널라이저 등 애널라이저도 제공하고 물론 토크나이저 기능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능들이 루신 코어 엔진에 포함되어 있고요. 솔라의 경우에는 서버에서 서치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루신 코어를 이용해서 이 솔라, 즉 루신하고 솔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죠. 예를 들어서 XML 문서라든지 HTML 문서, 뭐 JSON 뭐 이런 API들을 제공하는 파이썬 루비 API도 제공하고 이런 주변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 솔라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하이라이팅하고, Faceted Search는 그 필드별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문서 본문에 대해서 본문에 출연한 키워드 검색하는 것을 기본적인 코어 엔진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목이라든지 뭐 제목, 본문, 저자 이렇게 필드별로 구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특정 부분만 검색하는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뭐 캐싱 기능, 레플리케이션, 뭐 중복 기능이네요. 또 웹으로 관리하는 인터페이스 등등 이렇게 주변적인 기능들을 솔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솔라 관련된 걸 찾아보시면 이 루신 코어 엔진으로부터 이렇게 API라든지 인터페이스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자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픈해 준 거예요. 루신 코어 엔진을 사용하려면 API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한데 모든 그 사용자들이 각자 구현하려면 서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잘 구현해 놓은 것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이죠. 뭐, 한글에서 루신 솔라 커뮤니티가 있어서 여기 링크 하나 걸어놨고요. 다음은 일레스틱 서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일레스틱 서치도 기본적으로 루신 엔진을 기반으로 루신 엔진을 확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코어 엔진은 루신이고 근데 이제 이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루신은 하나의 서버로 검색하는 검색 엔진인데 만약 이제 검색 대상 문서가 천만 건, 뭐 1억 건, 뭐 10억 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서버 하나로 검색 서버 하나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동시 접속자 수가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매우 많아지면 그 부분도 서버 하나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용량 검색 엔진을 구현을 하려면 루신 코어 엔진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백만 건, 즉 수백만 개 문서 정도는 루신 서버 하나로 커버가 가능한데 수천만 건, 수억 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루신 코어 엔진 하나 가지고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산 색인도 하고, 분산 서치 검색도 하고, 이런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루신 코어 엔진을 분산형 검색, 분산 검색 서버 형태로 쉽게 확장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검색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시각화하는 기능들도 보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일래스틱서치라고 하죠. 일래스틱서치는 회사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래스틱서치라는 회사가 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루신 코어 엔진을 이용해서 확장한 것을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그 모듈, 일래스틱서치 모듈 자체는 오픈을 했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설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개발자가 없는 그런 사용자들이 많거든요. 기관들이, 큰 기관들. 그러면 이제 그런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관련된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치도 해주고 메인테넌스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비용을 받는 거죠. 유지 보수 비용.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래스틱서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살펴보시려면 일단 자 일래스틱서치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무료 오픈소스라고 무료 체험판도 있고 뭐 다운로드 사이트도 있죠. 뭐 회사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서라든지 튜토리얼 또 여기 가이드 문서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확장성이 뛰어난 오픈소스 풀텍스트 검색. 네. 보통 이제 일반 검색 엔진은 풀텍스트 검색 엔진이라고 해요. 텍스트 검색이라는 거죠. DBMS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검색이라기보다는 데이터 검색하는 게 DBMS잖아요. 검색 엔진은 DBMS하고 차이점이 텍스트인데, 텍스트 이제 전문 검색, 한글로 하면 전문 검색인데, 영어로는 풀 텍스트 검색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래스틱서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저장 검색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패키지를 일래스틱서치라고 하죠. 자세한 것은 이따 읽어보기로 하고요. 네, 여기 튜토리얼도 제가 URL 불렀으니까 예. 처음에 이제 일래스틱서치 설치하고 처음 시작할 때이 부분을 Getting Started를 보시면 되죠. 일래스틱서치 엔진이 뭔지 인스톨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Configuration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실행하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되네요. Elasticsearch Start. 그다음에 인덱스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쿼리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처음 일래스틱서치 엔진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데 관련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일래스틱서치 검색해 보시면 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더라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 엔지니어들이 Part 1, Introduction, 여기 이제 루신 인트로덕션이네요.